캠핑장도 같이 하네. 근처에 있는가 보다. 예. 아. 와, 여기에요. 예. 와. 운동도 된가. 아니, 근데. 옆에서 티켓 끊고 들어가는 거네? 아, 맞나? 어. 안타깝지만 윤동주 생가는 무료 개방이 아니었고 동영상 촬영 또한 금지돼 있었습니다. 생가 안에는 윤동주 시인이 살던 집과 윤동주 생평 전시관이 있었는데 이 생평이 평생이란 말이라네요. 보시다시피 안에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 동주가 생각나서 섬뜩한 느낌도 좀 들었고요. 곳곳에 있는 비석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새겨져 있었는데 저도 서시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봤습니다. 신성우의 서시 아입니다. 여기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생가입니다. 영화 동주 초반부에도 집이 많이 나오죠. 당시 영화를 만든 이준익 감독님도 참고를 하기 위해 이곳을 많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내부에 들어가 본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가 갔을 때는 집안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도 별 생각 없이 지나쳤었는데 입구에 있는 비석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조선족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주해서 여기 명동촌에서 출생한 건 맞지만 조선족이란 개념이 생기기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중국 국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서학교입니까? 명동 서학교? 그래도 학교랑 되게 집이랑 가까웠네. 아니 예전에 만주 명동촌 살 때 명동 서학교 예. 다닌 거 아이가? 그래 여기라고. 명동촌이 여기다 이거. 여기가 명동촌이라고? 응. 맞아요 여기? 여기가 명동. 여기가 명동촌이다 여기가. 아 맞아요. 어. 근데 나 잠깐 궁금한 거 있는데 있잖아. 용정이 원래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었나?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윤동주 생가를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정이 한국 땅이었어요 원래. 이 동북 삼성이가 다 한국 땅이었어요. 흥룡강, 아, 그다음에 길림성, 아, 여관형성, 또 세계성이가 동북 삼성이구나요. 네. 이게 전부 다 우리 저 조선 땅이었지. 옛날 고구려 때. 전마 저거는 저 촬영이나 편집만 할 줄 알지 대구리에서 똥만 가득해 갖고. 기사님이 말한 동북 삼성이 옛날 고구려와 발해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던 곳인데 19세기 초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중국에 넘겨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태어났을 때는 비록 이곳이 중국 땅이 되어 있었지만 뭐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동포들이 다소 살고 있던 곳이었죠. 이 부분은 동혁이만 모르지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는 역사 맞죠? 중학교 때 이 집으로 용정으로 이사 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기가 고향이라니까. 고향이라니까. 생터 생터. 근데 왜 용정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 용정 시내였잖아요. 용정 시내로 이사 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그럼 뭐 중학교 때 그럴 때. 그러면서 은진 중학교로. 아, 용정인 용정 시죠. 아, 아, 그래 같은 용정이긴 한데. 완전 어릴 때 여기 여기서 나중에 이사 간 거. 아, 이게 지금 그 용정 지금 명동천 살 때 소학교입니다 이게. 고등과 어디? 아 고등과. 여기도 고등과가 있네. 서학교 초등학교 아니야? 아이가 맞거든. 여기도 고등과도 있네. 명동 내학교도 있네. 저희는 여기가 명동 소학교인 줄 알았는데 명동 학교더라고요. 소학부를 비롯해 중고등과 여학부까지 있었다는 건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안에 교실이가. 아 진짜 해놨네. 아 맞네요. 아까 그분이 교장하신 분이었구나. 교장 선생님. 이분이 최초로 이 명동학교를 설립한 김야견 선생님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으로서 이곳 북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저희는 사실 뭐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어, 아 사진을 봤다. 윤동주 시인. 혼자 너무 외롭다. 좀 다른 사람도 좀 해주지. 손몽규.
님도 좀 같이 놔둬주지. 어. 이분은 또 처음 본다. 라운규. 어. 들어봤나? 아니, 나 처음 봤다. 영화 만들었네. 조선 영화계의 선구자. 와. 폐결핵으로 36세. 마지막 남은 방 한 개. 운동학교 역사실. 아, 역사실. 공주 영화 진짜 감명 깊게 봤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응? 서시 별 하나에 어머니밖에 모르겠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어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공격 별 하나의 시와 와, 알고 있다. 동주 영화가 가슴을 좀 무모하게 했지. 아, 그 동주가 동주가 잔인했죠. 우리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 아니겠나? 맞지. 윤동주. 아, 2월 16일 날 옥사됐고, 승원규가 조금 더 늦게 기록됐구나. 3월 7일이네. 와, 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윤동주 아버지가 시신 일로 다시 와서 묻었단다 이거. 아, 맞나? 어. 아, 여기 있다고? 어, 다시 와. 어. 아, 진짜? 와,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프겠네. 일본에 유학 갔던 아들이. 그게 누구지? 그 그냥 죽으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분은 누구야? 암중근. 흔히 알고 있는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님을 비롯해 이 명동학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다양한 인재를 양성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아는 척을 좀 했지만 여길 다녀와서 몰랐던 역사도 사실 많이 배우게 됐고요. 이분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나마 그들을 기리며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기사님은 그거 할아버지 쪽이 그 한국분이신 거예요? 북조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그래도 연변에서 연변에 태어났고, 태어나셨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중국 왔다가 여기 좀 문화대혁명이 있었잖아요. 문화대혁명. 그게 또 우팔로 일본 놈 우팔로 몰래 갖고 여기서 반대 갖고 다시 북을 넘어갔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삼촌하고 큰아버지하고 다 저 북한에 있어요. 아. 친일파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때 아드님을 여기 놔두 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여기 결혼했으니까 남겨놓고. 아, 결혼한 뒤에. 그다음에 그 큰아버지하고 뭐 안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도망갔죠. 근데 중국 사람도 북한 잘 못 가요? 못 들어가요? 함부로 넘어는 갈 수 있는 관광 같은 건 갈 수 있는데 네. 관광 가도 친척을 못 찾아요. 아, 그냥 관광만 딱 그 정해진 곳만 갈 수 있는 거군요. 아, 중국 딱 관광 가게 되면. 가이드 한 분, 안전분 사람 꼭 한 사람 따라다녀요. 아, 아무데 가든지 꼭 붙어 다녀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 호텔만 타도 우란이 호텔을 하면 우란 대문 바깥은 못 나가요. 아, 공안 같은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계속 따라다니죠. 예, 예, 예. 저희도 도문 거기 두만강 거기 근처 갔다가 국경지대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 부신검 못 받고 쫓겨났어요. 나 저도 어제 도문 갔는데 한국 분들 세 분 씻고 그래요? 네. 도문대교 좀 더 잘 보이는 대로 찾아가다가 무슨 건물인지 모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공기관에 이 카메라 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아즈바이 잠깐 와보시오 해가지고 저 산등 생각해서 저 뭐야 그 무슨 일하니 남양정 갈랬는데 못 갔잖아요. 못 갔죠? 네, 네. 못 갔어요 남양정을. 넌 하는 말이지. 근데 그 원래 그 도문대교 오픈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도문대교란 거 오늘 그 북조선 넘어가는 대교로 되죠? 네, 네. 거기 근데 한국분도 갈 수 있을 때도 못 있었죠? 못 가요. 어? 사진으로는 옛날에는 25원 내면 네. 중국 돈으로 25원 내면 그 가운데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작년부터 쭉 지은 거 이제 한 번도 안 풀었어요. 아, 진짜요? 작년부터 그랬어요. 아, 한국 못 가요? 한국은 또 보시오. 여기는 다 안 돼요. 한국이고 일본이고 다 안 돼요. 아, 남양정을 갔어야 되는데.
그럼 남양 다 보이니까. 그래도 쫓아낼 것까지는 없지 않아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쫓아내세요. 무조건 주고 동 벗어나라 하면 한참 지나가네 뭐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니 자면서 공항차 타고 직접 버스 터미널까지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버스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갔어요. 큰일 날 뻔해. 그러니까요. 저희는 어디 혹시 끌려갈까 봐 지하실 같은데 대공실 같은데 그런데. 명동촌입니다. 명동촌인데 뭐 여기 이제 겨울에는 안 하나 봅니다. 예. 여름에는 이렇게 더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닫혀 있습니다. 조선족 분들이나 여기 사람들은 윤동주 씨 거의 모른단다. 한국 사람들만 맨날 와서 찾지. 저도 어제 신줄인데도 지금 애들도 몰라 이거. 저희는 교과서에서도 다 배우고. 그러니까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조선족 교과서 역사 교과서만 다 있으면 무조건 있죠. 예. 근데 오로지 중국식대로 하니까. 아 여기서는. 그렇지. 아니 여기도 그 조선족 학교 같은 데는 있는데. 예. 그 역사 같은 거는 무조건 중국 쪽으로 있어야 돼. 아, 그렇군요. 아 조선족도. 네. 조선족도 어째 보면 조상이 한국인데. 한국인데 근데 우리 나라가 중국 나라니까. 그렇지. 나라에... 여기서 여기 중국은 무조건 자기 그 중국 역사 가르치니까. 기사님 근데 그 여기 그 조선족 분들도 이름은 다 중국 이름이죠? 아니죠. 아니에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허형수. 아 진짜요? 네. 제 실례지만 에대 하시는 거. 네? 근데 그 실례지만 어대 최씨입니까? 양천허가. 양천허 씨. 네. 아 그러면 조선족 분들에서 한국 이름 써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불러요? 기사님 부를 때. 아 중국 이름이 따로 있죠. 중국 이름도 따로 있지. 아. 번역해갖고. 아 따로 있구나. 앉아서 얘기합시다. 예. 추우시죠.